자, 이제 이 맛있는 보이차 만든 간장으로 요리를 시작할 거예요.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보이차 만든 간장을 이용한 어묵조림을 해보겠습니다. 어묵은 사실 자유롭게 먹기 좋은 모양으로 썰으면 되는데 오늘은 이 어묵을 이용해서 김밥도 싸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갸름하게 썰어보겠습니다. 자, 폭을 한 1cm 좀 넘게 잡고 그냥 똑바로 썰는 겁니다. 이렇게. 자, 김밥을 싸는데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끓는 물에 살짝 샤워를 시키겠습니다. 데치는 게 더 낫지 않나요? 아, 데치는 거는 이 두꺼운 어묵일 때는 살짝 데쳐도 되는데 이렇게 얇은 판 어묵일 경우에는 데치면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해가지고 질감이 나빠집니다. 네. 자, 끓는 물을 보가면서 이렇게 좀 뒤집어가면서 이렇게 볶으면 돼요. 기름 냄새 많이 올라오죠, 이게 지금. 네. 여러 번 씻어주는 거예요. 이제 끓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끓으면 넣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고기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어묵이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일 필요가 없어요. 금방 수분이 없어집니다. 재료에 따라서는 이전에 어떤 음식을 조리했느냐에 따라서 이 팬을 씻을 필요도 있고 안 씻을 필요도 있습니다. 근데 요 앞전에 고기를 조리했기 때문에 고기 양념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묵은 그냥 팬을 씻지 않고 그대로 조리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오뎅에 고기 맛도 나겠어요? 네, 고기 맛도 살짝 날 거예요. 미지한 사람도 느낄 겁니다. 끓기 시작하면 오뎅을 넣습니다. 물이 없어졌죠? 근데 이제 오뎅의 특성상 조금 볶아줘야 돼요. 타지 않을 만큼 타면 안 됩니다. 불을 끄고 후추를 좀 넣고 깨소금을 아까처럼 이게 수동식 깨소금 만드는 방법입니다. 손가락 아파요. 아니요. 혹시나 김밥을 싸시려면은 오뎅이 이렇게 꼬불꼬불 말려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펴서 담아줘야 됩니다. 그래야 가지런히 예쁘게 김밥을 쌀 수가 있어요. 구부러지지 않게끔 펴서 이런 식으로 담아주는 겁니다. 그 접시에 반찬용으로 그냥 담는 거예요. 담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담아놓으면 이게 식었을 때 안 펴져요. 꼬불꼬불해가지고. 이렇게 담은 건 김밥용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담은 것은 반찬용이에요. 이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 싸먹는 거죠. 맛있어요. 딱 불지도 않고 너무 말라있지도 않고 적당하게 딱 쫄깃쫄깃하면서 어묵에 그 느끼함도 없고 잡내도 없고 맛이 깔끔하면서 그 어묵의 그 어묵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이제 최대한으로 이렇게 끓여져 있는 그런 느낌? 진짜 김밥에 싸서 먹어도 좋고 맛있고 딴 거 별로 필요 없어. 단무지만 넣으면 돼. 부장님 최고?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